치솟는 물가에 손님은 줄고 자영업자들은 지난 여름 에어컨 틀기조차 무서웠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1년에 20만 원씩 전기요금을 지원하는데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원 기준도 완화했고 오늘부터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8평 남짓한 상가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한 지 10년째. 각종 물가는 치솟고 학생은 점점 줄고 있어 코로나 유행 때보다 힘들다고 합니다. 월세도 오르고 생활비도 오르고 뿐만 아니라 애들 재료비도 많이 올랐어요. 스케치북비도 많이 오르고. 전기 요금이라도 아껴보려 한창 더울 때도 마음대로 에어컨을 못 틀었습니다. 아이들이 별로 없을 때나 그럴 때는 안 트니까 그날. 아이들이 없을 때는 조금 줄이고 부담이 되니까. 네, 그렇죠. 저 혼자 있을 때는 이제 꼭 끄고 아이들이 있을 때는 켜고. 정부는 올해부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에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까지 지원 금액은 870억으로 전체 사업 예산의 34.5%만 집행됐습니다. 지원 기준으로 삼은 연 매출액이 너무 낮은 데다 신청 절차도 복잡한 게 문제로 꼽힙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준을 이달 초부터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위해 전화 상담실도 함께 운영합니다. 대표자 이름과 사업자 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를 말하면 됩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에너지 비용 부담은 쉽게 줄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